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이 젊다는 거. 네.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막 젊다는 게 막 부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정성과 가능성을 얘기할 때요. 사실은 저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젊음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가능성은 없고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만일 말해요. 저한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전 가능성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그러한 가능성을 정치 분야에 투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세대들이 또 젊은 정치인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줄 존재들이 바로 청년 정치인들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젊으세요. 네, 그래도 벌써 정치 한 지 4년 차 됐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일찍 시작하는 거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 네, 아니 예. 우리나라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청년 정치들이 많거든요. 핀란드의 마린 총리 같은 사람. 네. 지금 물론 이제 이번에 선거에 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날 것 같은데 어쨌든 36살에 아마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쿠어츠라고 지금 물론 그 사람 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지만 오스트리아 총리 31살에 아마 총리가 됐을 겁니다. 저는 아이고 나이는 젊지만 일찍 모든 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앳된 모습이시기는 한데 또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굉장히 제가 많이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한 부분들을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오늘 아침에 이원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또 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네. 하는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개딸로 추정되는 개딸로 추정되는 분들에게 아, 진짜예요. 추정. 또 어떠한 메시지를 받은 것을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어떠십니까? 최근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요.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뿐만 아니라 이제 당내 돈봉투 진상 조사단 꾸려라. 그리고 뭐 윤리위 그러니까 윤리 심판원이랑 뭐 윤리 감찰단을 해체하고 재구성해라라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사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뜸해지긴 했는데 뭐 아직도 간간이 뭐 댓글이나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서 좀 익숙하기는 합니다. 뭐 최고위원일 때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소신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청년들에게 좀 불편한 문제다라고 이제 당에게 뭐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이제 뭐 욕설이나 뭐 악성 댓글이나 아니면 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번에는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까지도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그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이전에도 이번과 같은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분들에게 뭐 문자 공격을 받으신다든지 뭐 일각에서는 전화가 쉴새 없이 울려가지고 네, 뭐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받는 네, 저는 뭐 전화는 많이 안 오는데 이제 문자 폭탄 네 그렇죠 온라인으로 특히 이제 온라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제가 아무래도 젊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성희롱성의 댓글이라던가 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때 사실은 뭐 제가 한 발언이 문제적이면 그 발언을 가지고 좀 비판을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이제 공격하고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님께 제가 지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일 때. 예. 이제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예를 들면 뭐 좀 당과 결이 다른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변창흠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좀 그분의 언행이 과거에 밝혀진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 뭐 구의역 김군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김군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아무리 뭐 사적인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일부 비판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최고위원 그만둔 직후에는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당이 다시 막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의 책을 막 의원님들이 사서 들고 다니시면서 그걸 인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국의 강은 건너야 되는 거지 이거를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 취지로 글을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뭔가 당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낙연 대표님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단지 임명된 그 순간에도 이낙연 대표님과의 뭔가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예. 비하하는 발언들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요새 생긴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이게 네. 문파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도 상당히 심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별로 못 느끼셨죠. 근데 그때도 보면 그 팬덤이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좀 견고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 뭐 최고위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아무래도 여당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을 강조할수록 이제 문파들이 전략적 투표를 좀 해주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었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문파라고 하는 그 파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좀 넓었던 것을 기억이 돼요. 되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약간 또 싸움이 일어나거나 자정작용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가 좀 강하게 과열되면 또 다른 문파분들이 다른 문파들을 이렇게 자제시키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의 자정작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로부터 비롯된 갈등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뭐 다른 경선 후보를 뭐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개딸을 봤을 때 사실 박전 최고께서 겪으신 부분도 그렇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네네. 사실 언급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팬덤이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 정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사실 팬덤은 정치권에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스윙 보터들도 물론 있죠. 예. 어떤 특정한 당이나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중간에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투표를 하거나 이런 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거가 별개로 특히 정당이 뭔가 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건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 팬덤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좀 자제시키거나 막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좀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예? 도가 넘는 비판. 돈 없네. 네, 돈 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본질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게 다른 의견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 그러니까 국힘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 건 민주당에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이 철학 없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데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이 다 철학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으면 사실 팬덤분들과 어떨 때는 정면으로 맞부딪힐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팬덤을 등에 업고 뭔가 정치적인 이익을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정치권에는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그럼 궁금한 게. 네. 잠깐만요. 네. 아까 약간의 자정 문파들이 약간의 자정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개딸들은 지금 자정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딸들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대선 국면을 좀 맞이하면서 뭐 20대, 30대 새롭게 뭐 들어온 신규 여성 당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민주당에서 뭔가 강성 당원들은 다 개딸이다. 그것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식으로 다 통칭되고 있어서 이제는 이 범위 자체도 너무나 넓어졌고 이걸 개딸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냐를 보면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우리가 통칭했던 뭐 2030 신규 여성 당원들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되고 있는 과정만 지켜볼 뿐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공통점. 개딸, 우리가 흔히 개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점은 있잖아요. 뭐 성향이 좀 보이죠. 공통적인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말을 하는 정치인과 그런 뭔가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는 정치인을 갈라서 바라보시는 경향은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개딸들에 대한 스탠스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쓴소리,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며칠 전에는 수박 먹는 것 가지고도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팬덤의 긍정적인 효과 이런 거를 넘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 수위를 넘었고 도를 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에서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이며 이들이 뭔가 돈 없는 행동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문자폭탄은 그냥 이제는 당연지사고 뭐 과거에는 최근에는 의원님 뭐 집 국회의원 집 앞에 가갖고 뭐 계속 시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사진을 사무실. 조작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죠. 예. 네. 팬덤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팬덤에? 있죠. 부정적인.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정치인은 지지를 가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인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정치인 개인에. 아니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사실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원래 팬덤 현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팬덤 현상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버니 샌더스라고 그 민주당 후보로 매번 나가는데 어쨌든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제 대선 때 되면 나가는 버니 샌더스.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폭풍 트윗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도널드 트럼프. 예. 이 두 사람 정도가 사실은 팬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전 그 팬덤 현상이 나타났고 네네. 그게 요새 강화되는 거는 저는 SNS 활용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이 없는 건 그분은 SNS 잘 안 하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굉장히 SNS 활용을 잘했고 잘하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리부터 존재해왔다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정치의 감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를 주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개인은 정치인 개인은 좋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박최고도 그거 한번 갖고 싶으세요? 팬덤? 뭐 노력해야겠죠.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팬덤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뭐 버니 샌더스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뭐 오바마 이런 분들도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바마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오바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바마 대통령 하면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지지율 천만에요. 아, 그럼 뭐, 오바마 대통령은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지 최고는 기록하지 않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팬덤이 좀 그렇다는 이유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뭐가 바뀌냐 하면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에서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양분화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유색인
이 인종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백인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뭐 거부감까지는 아니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이 하여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바마는 조금 너무 멀리 잡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뭐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에 보여지고 있는 팬덤 현상은 확실히 부정적이고요. 좋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팬덤의 양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 안에서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팬덤이 활동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단순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당의 확장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당내의 건전한 민주주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개딸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팬덤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뭐 지금의 현상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단순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팬덤은 없어져야 되고 뭐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흑백 논리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네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제 총선을 한 1년도 채 안 남긴 시점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질문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음 선거를 준비할 때 안심하고 준비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그런 저자세 외교라든지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뭐 노래 부르고 선물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대로 경제 부분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민생 정책에서의 실패 아니면 미흡함, 뭐 주 69시간 근로제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사실 지지율이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좀 경계하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상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저는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에 기대서 상대의 실책에 기대서 마치 뭐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민주당이 절대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보여줬던 것이 당내에서 의원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터졌을 때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덤들이 당내 소속 구성원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좀 다른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뭐 징계 청원 올리고 탈당 청원 올리고 출당 청원 올리는데 예. 이런 식의 당내 폭력을 본인이 만류했다고는 하나 적극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지자들만 강하게 가져가는 콘크리트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이 전략이 과연 선거에서 유효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무당층이 많고 중도층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저는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팬덤에 대한 입장도 좀 더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런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더 나은 당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네. 트리븐에 의뢰해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것을 보거나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송법 저촉 때문에. 네.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는 ARS고 아까 리얼미터는 ARS고 전화 면접인데 둘 다 죄송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네. 꺾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한국갤럽은 1%포인트 떨어진 걸로 지금 나타났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참 민주당 지지율 한국갤럽은 올라갔어요. 네 이게 좀 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그거는 네. 전화 면접하고 아마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2030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코인 의혹도 그렇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대처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 처음에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청년들은 좀 이런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이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비난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뭔가 사적 이익 추구라든지 금전적인 영역에서의 본인이 뭐 수익을 내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해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봤더니 코인 뭐 0.02% 수준의 상위 투자자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을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가 위법이냐 불법이냐만을 따지고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뭔가 제명까지는 뭐 가지 않는 거 또는 뭐 윤리위 제소도 사실 의원총회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의안은 담기지 않은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반바짝씩 느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한 가지만 예, 예. 국회의원 주식 할 수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상한선이 있어요. 네. 3천만 원까지인가 밖에 못 합니다. 네.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건 네. 결국 뭐냐면 연봉 1억 5천씩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영리행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에서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답답한 얘기가 코인이 불법이냐. 라는 불법은 이야기. 아니죠. 이런 이야기와 그리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게 없지 않냐. 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전혀 뭐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이런 분들이 소수다라는 게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럼 김남국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일단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 안 하셨잖아요. 자료 공개 안 하시잖아요. 안 파셨잖아요. 네. 그럼 이 논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시겠다는 건지 정말 그냥 뭐 소나기 내리니까 잠깐 피해가자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논란은 돌파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난리예요. 뭐 이재명 대표랑 엮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해가지고 대줬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근거 없는 낭설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다면 저는 본인이 그동안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던 만큼 정말 거래 내역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당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 전부 다 제출해서 본인이 이 의혹을 정면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검찰이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사만을 기다리고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당의 원래 진상조사 본인이 요청했다고 해놓고 거기에 더는 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 마녀사냥이다라는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그건 역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랑 그 자녀인 조민 씨 네. 뭐 총선 출마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뭐 행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 질문도 결국 조국 사태와 김남국 사태가 유사하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총선이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개인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억울함을, 뭐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는 명예 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조국 장관이나 뭐 조민 씨는 본인이 직접 안 한다고 이제 뭐 SNS에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뭐 김남국 의원이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 전 장관이 뭐 출마에 결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아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만일 조국 전 장관 전 출마는 개인의 자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주위에서 자꾸 조국 전 장관 출마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민주당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조국의 강 어쩌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죠. 거기다 이제 김남국의 네. 뭐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거는 네. 아이 그 강 바다 아주 서정적이에요. 어? 강 바다 얼마나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진 않죠? 네, 네. 이제 이게 이걸 좀 의혹을 좀 털어내고 그러니까 논란을 좀 정리를 하고 당과 좀 선긋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지층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뭐 조국 장관이 무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뭐 언론 보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라는 이제 뭐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 이 법의 영역으로 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신 분들과 그런 흐름에 올라타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게 좀 한국 정치사회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조국 장관이 책 내시고 그 책 들고 다니면서 인증샷 찍었던 의원님들한테 제가 일갈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조국의 강은 건너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이 뭐 우리 당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당원이 아님에도 또는 뭐 국민들로부터 이미 사실은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애매모호한 스탠스 또는 틈만 나면 자꾸 이렇게 뭔가 조국 전 장관으로 회귀하는 뭐 무한루프의 궤도를 이제 저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둘 중에 어느 게 심각한 것 같아요? 김남국 사태. 둘 다 심각하죠. 아, 둘 다 똑같다. 아, 예. 정도를 따질 수 아, 예. 없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종 의혹이나 뭐 성비 문제 민주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왜 이렇게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성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일단 글쎄요. 저는 이게 생각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남성 정치인들이 뭔가 여성들, 여성 동료 또는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여성을 뭔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고요. 그리고 권력형 그리고 위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은 만큼 정치권에서 네. 이런 정치권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에서 계속해서 뭐 재발 방지책을 하겠다면서 교육시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그거 제대로 안 들으세요. 그래서 개인이 좀 더 저는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당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의식 개조까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잘 걸러내는 일 그리고 제대로 처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가 터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제대로 천명하고 사실 당이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는 뭐 개인의 그런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던 문제 또는 제대로 처벌했더라도 그 뒤에 뭔가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의 그런 2차 가해성 발언이 왜 나오나 생각해보면 온정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고 오랜 시간 뭔가 같이 뭐 학생운동을 했다던가 뭐 이런 인간적인 정이 있는 분들한테 특히 이런 게 취약한 부분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권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피해자에겐 정말 상처가 될 수 있고 일상회복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저는 성립돼서 안 된다. 자기들끼리 네. 품어주고 아 뭐 실수했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돈, 그러니까 이 부정 관련 의혹, 네, 돈 관련 이런 것도 사실 민주당에 집중이 되는데 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행정 권력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해이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었지 않나. 이게 해이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떠세요?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예.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특정한 뭐 당내 분위기다 이렇게까지 뭐 공감대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막 이게 제도를 막 바꿔가지고 될 문제는 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뭔가 이게 지금 뭐 당에서 나온 얘기가 뭐 대의원 제도를 좀 폐지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사야만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 기이하기 때문에 돈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의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후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가 있고 뭐 사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에서도 부정한 돈을 쓰거나 뭔가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뭐 공천원금을 받는 거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인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들키거나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막 이게 단순히 1차적으로 무조건 제도 개선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저는 논란이 터졌고 이 논란을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논란을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논란을 대하는 태도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낙제점을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얼만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데 있어서의 신선한 바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젊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어서의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그 밖에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젊음에 있어서의 중요한 장점일 것 같은데 오늘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예.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